안녕하세요, 도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유아 브러쉬로 눈, 코, 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레퍼런스를 불러오고 스케치를 해야겠죠? 레퍼런스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로 사용을 했고요. 더 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6B 연필 브러쉬로 스케치 진행을 해주세요. 스케치를 해주었다면 레이어를 추가하여 스케치 레이어 밑으로 보내고 색칠을 해줄 것입니다. 우선 기본 피부색이 될 색을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눈의 고유색이 될 기준색을 지정하여 눈매와 눈동자에 칠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색을 이용해서 눈매 주변에 살살 비벼주면 중간색이 형성됩니다. 눈의 흰자위도 고유색이 되는 기준색을 칠하여 주세요. 고유색 작업을 해주었다면 스케치 레이어를 꺼주고 스케치 없이 채색을 진행해도 될 만한 틀이 나왔는지 확인해주세요. 눈매와 눈동자를 스케치에 맞게 잘 그려주었다면 틀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고유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지정하여 어두움을 그리겠습니다.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중간 톤을 그릴 부분을 비벼가며 그려줍니다. 그림 어두운 색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지정하여 어두움의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눈의 인상감이 더 뚜렷해 보일 것입니다. 역시 이 포인트가 되는 어두움을 이용해서도 중간 톤을 만들어 주세요. 포인트가 되는 가장 어두운 색을 그려주었다면 가장 밝은 부분을 칠할 색을 지정하여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그려줍니다. 하이라이트를 그림으로써 눈의 생기가 표현될 거예요. 밝은 색을 이용해서 피부에도 넓게 밝은 영역을 중간 톤으로 그려주세요. 가장 어두움과 가장 밝음을 견제하며 눈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유아 브러쉬로 그리는 눈, 코, 입 중 눈을 그려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